통기타 왕초보 레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코드를 기본 코드를 배워봤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플랫, 2플랫, 3플랫 아시죠? 1플랫, 2플랫, 3플랫 나와있는 그 숫자는 손가락 번호 잊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손가락 번호가 되겠습니다. C코드 소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F코드 원래는 하이코드가 이렇게 되는데 약식으로 1번 플랫 2번 두개 잡고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3번 줄 4번 줄, 5번 줄 잡고 F코드 자, G코드 같이 한번 소리 내보시죠. 자, G코드 자, 오늘은 여기서 G코드에서 하나 더 변형된 G7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2, 2, 3, 4번 손가락을 운지했었는데 4번 손가락을 떼고 1번 플랫 1번 줄에 1번 손가락을 하면 G7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코드부터 F코드 잡아볼게요. F코드 그리고 G코드 G코드 G7코드입니다. 어떤 곡마다요. 1도, 4도, 5도 화음이 있어요. 1도 으뜸마음, 뭐 보금딸리마음, 딸리마음 아마 예전에 음악 시간에 많이 듣던 말씀이실 건데 그래서 C코드에는 반드시 C, F, G코드가 기본 코드가 되겠습니다. D코드, E코드, F코드 다 마찬가지예요. 1도, 4도, 5도는 꼭 나오는 기본 코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은 노래를 배워가면서 차츰차츰 더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 F, G, G7 코드를 연습한 까닭은 그 이유는요. 왈츠곡을 배워볼 건데 아주 기본 코드가 나오는 동요예요. 오빠 생각이라는 왈츠 궁짝짝 궁짝짝 4분의 3박자이죠.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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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박자가 되겠습니다. 8분의 6박자는요. 8분 음표가 6개가 들은 거겠죠. 그래서 왈츠 리듬은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잘게 나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코드를 잡고 한번 리듬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짝짝쿵짝짝 F코드 바꾸면서 이때 바꾸실 때 절대 오른쪽 리듬은 멈추시면 안 돼요. F가 코드가 잡기 어렵더라도 계속 리듬은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왼손이 어렵죠? 하더라도 계속 치시는 겁니다. 그럼 G코드로 바꿔볼게요. 궁짝짝 궁짝 다시 코드로 궁짝짝 궁짝짝 F 궁짝짝 궁 G코드 궁짝짝 리듬과 더 세 분에 대해서 나는 따다다다다다다다 네. 좀 더 빨리 추셔야 되겠죠?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좀 어려우신가요? 좀 더 천천히 볼게요. 1번 리듬 궁짝짝 궁짝짝 2번 리듬 궁궁짝짝짝짝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자, 그 밑에 이렇게 이렇게 된 표시는 다운 스트로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업 스트로크는요 V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운 스트로크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다다다다다 요 리듬과 딴 궁짝짝 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부호 표시는 강 악센트를 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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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리듬이고요.
다시 한번 1번 리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부분 한번 해서 오빠 생각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악보에 참 많이 의존을 하세요. 그때 처음 배울 때. 근데 저는 아예 처음 배우실 때부터 악보 의존 없이 그 감을 느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래를 부를 때, 특히 우리나라 모든 분들은 뭐, 나도 가수다, 국민 모두가 노래 다 잘하시고 가수인데, 그 매체를 보고, 노래방 반주기에 대한 그 화면을 보고 노래를 많이 부르셔서, 그 화면을 치우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이제 악보도 마찬가지인 게, 악보를 치우고, 왜 외국인, 흑인들 가스펠하는 분들 보면 그 소울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로지 그 감으로 그 음악을 느끼는데, 저는 기타 배우시는 우리 왕초보 여러분들도 조금은 어렵겠지만 감으로 악보에 큰 의존 없이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빠 생각 말치고 한번 연습을 꾸준히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어요. 될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 절대 빨라지면 안 됩니다. 박자는 일정하게. 다시 한번 굶짝짝 굶짝 1번 리듬과 2번 리듬.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요 리듬. C, F, G, 7 코드로 다시 한번 리듬 한번 해볼게요. 하이 코드로 안 잡으셔도 됩니다. 약식으로. 7 코드를 이용해서 오빠 생각 아주 천천히 한번 집에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왈츠를 조금 더 완성된 리듬으로 하셔서 변형을 한번 더 배우고 또 4비트 또 기본 박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악기든지요. 처음에는 조금 언제 넣을까 너무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만이 실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왈츠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